예수님은 핍박이라는 가시밭길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열두 제자의 최후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바돌로매는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지요. 마띠아는 에루살렘에서 돌을 맞아 쓰러진 뒤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은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의 광야를 통과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환난을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환난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여,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따라 걷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길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의 길임이 우리는 알지만 기꺼이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 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록 잘됩니다. 순교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